네, 우선 태연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태연이가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선배님들한테 배웠던 그런 말들이나 아니면은 뭐 연기할 때, 노래할 때 그런 포인트 같은 것들을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배웠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영이도 그 회사가 이제 갔다 보니까 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연습실에서 마주치면은 뭐 노래가 어떻다, 연기는 어떻다 이러면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서 제가 아는 한에서 저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에 많이 좀 포인트 같은 것들을 많이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메피스토 제가 항상 근데 뮤지컬을 할 때마다 당연히 모든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또 항상 그걸 형 누나들 다 열심히 또 잘 해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진실되게 이 무대 안에서 모든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공연을 보러 와주시면은 정말 후회하시지 않는 그런 네, 후회하시지 않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현입니다. 저도 사실 열 작품도 아직 안 한 새내기여서 태연이 친구와 그 나영 씨에게 뭐 딱히 제가 가르쳐 드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서 워낙에 잘하는 친구들이라 그래서 저는 지켜보면서 그냥 잘 봤던 것 같아요. 딱히 조언을 크게 해준 건 없고 이런 거는 정말 좋다 정도만 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뮤지컬을 보면은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 뮤지컬은 굉장히 화려한 뮤지컬이네, 이 뮤지컬은 굉장히 재밌고 신나고 뭔가 가슴을 울리고 휴머니즘이 다 들어있는 그런 뮤지컬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뮤지컬에서 관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네, 장면 장면마다 관객 여러분들 보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 극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큰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감추고 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극을 하면서 내가 언제 욕망을 가져본 적이 있었을까, 야망을 가져본 적이 있었을까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도 또한 그랬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극을 아마 보시면은 내가 이런 거를 좀 감추고 살았구나, 언젠가는 이게 많은 분들에게 아니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그 욕망을 표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저희 뮤지컬은 그런 깨달음을 또 알게 해주니까요. 한 번 보시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두 번, 세 번 보셔야 이런 게 욕망이 가득한 장면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오른쪽 상단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기사님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어스 김민석 기자입니다. 저는 신성욱 문종원 두 배우분께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들 모두 두 분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보셨을 때 지금 같이 호흡도 하시면서 새 메피스토 분들의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지 잘하고 있는 것 같은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특별히 도움을 제가 줬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돌들이 저는 뮤지컬만 오래 해왔으니까 뭐 찬반이 있긴 한데 저는 많은 시간을 많은 아이돌을 겪고 많은 작품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아이돌들이라는 편견이 특별히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모자란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저희 음악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돌 출신들의 어떤 열정과 집중력 그리고 노력도 그리고 무대의 적응력 특히 무대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드라마적인 어떤 흐름을 호흡적인 흐름만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 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다 물론 이 중에 처음 하는 건 태연이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태연이도 그럼 태연이 얘기를 좀 하면 태연이는 정말 어떤 백지에서 그림을 수채화를 그리듯이 막 정말 확확 잘 그려왔어요. 그려와서 지금 저희 선배들이 너무 믿는 그 노태연이 됐고 뭐 남우연, 켄 뭐 이 두 친구는 이미 너무 멋진 뮤지컬 배우로서 특히 켄은 저랑 전에 전작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너무 뭐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가르침을 줬다기보다는 그 연기의 호흡에 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 그걸 같이 나눴던 시간들이 굉장히 좋았고 저도 오히려 이들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저도 배우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새 메피스토 각자 이렇게 보면 특징이 좀 다 있습니다. 이런 친구, 이 친구는 이게 좋고 저 친구는 참 이런 면에서 좋고 글쎄요 뭐 배우가 상대 배우 일단 뭐 선배로서 가르쳐줄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무대 위에서 연습할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 연습실에서 많은 이야기와 또 많은 경우 그리고 이 신의 이 대사가 갖고 배우한테 요구하는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연구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죠. 그리고 사실 가르친다라는 말 자체가 뭐 예술에서 되게 웃긴 표현이긴 한데 어떻게 20년 이상을 한 그 시간을 단 두 달의 시간에 합축적으로 내 상대 배우라 해서 가르쳐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다만 그 자리에서 대본이 요구하는 배우한테 요구하는 의무 그리고 이 씬에서 요구하는 이유 이것들을 찾아보자 이야기해보자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들 다 나눴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뭐 가수 출신이기도 했고 그리고 뮤지컬 초반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흥하지 않았었던 초창기 시절에 굉장히 많은 터세를 받아가면서 지금 뮤지컬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느꼈었던 이유는 자 배우들 동료 배우들한테 연습 시간에 많은 땀을 흘리고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객을 만나면 분명히 실패는 없다. 네, 성공을 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어떤 연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는 항상 후배들에게 합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은 그것들을 다 잘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태현 씨 같은 경우는 데뷔를 하는데 데뷔 무대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남우현 씨도 마찬가지지만 켄 대우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 시간이라고는 허락하지 않고 나머지 개인 스케줄이 없고 그런 시간이라 항상 와서 모니터를 했고 배우들과 디스커션을 많이 했고 그리고 남우현 배우 같은 경우도 항상 스케줄을 소화해가면서 많은 관계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또 상대 배우로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두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파우스트처럼 다시 젊음을 얻는다면 혹시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지
전 아직 그렇게 젊음을 논할 정도로 나이가 있진 않아서. 나 배신하니? 근데 저는 항상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젊음을 갖고 싶은 인간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 시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냥 농담으로 친구들하고 예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니 뭐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다 벗어놓고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